네, 두 번째 섹션 7.2 Pair the Data입니다. 이것도 어떤 게 이용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CLA에서 어떤 UCLA 대학이죠. 이 대학의 책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의 가격과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책의 가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샘플을 뽑았어요. 그래서 총 68권의 책을 골라서 랜덤하게 골란 다음에 UCLA에서 판매하는 가격, 그죠? 북스토어 가격과 아마존 가격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프라이스 디퍼런스가 이렇게 나와있죠. 이러한 디퍼런스가 유의미한 차이인지 아니면은 그냥 뽑다 보면은 이런 이 정도 차이점은 흔히 있는 차이인지 흔히 있는 차이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null hypothesis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alternative는 차이가 있다. 가격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는 방법은 뭐 이전과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식을 한다 그러면 일단 뭐 UCLA의 가격 마이너스 아마존의 가격, 그죠? 두 책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이렇게 68개로서 이렇게 분포도를 그린 겁니다. 분포도를 그리다 보면 평균도 나오고 뭐도 나오겠죠. 평균은 3.58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의 평균값이 3.58. 3.58이나 나오나요? 보니까 3.56도 있고 0.97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어쨌거나 평균값은 3.58. 꽤 큰 차이가 났네요.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수는 68명입니다. 그죠? 68권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오브 샘플이죠. 샘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3.42가 나왔죠. 그죠? 그럼 이걸 읽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하이퍼시스 H0과 HA 두 개를 해서 같다, 다르다 를 하는 거예요. T 디스트리뷰션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값을 Z 스코어에 있는 이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T 테이블이라고 있죠. T 테이블에 있는 요 값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값으로 보면 좀 테이블 보려고 그러면 좀 피곤하니까 그냥 계산기를 써서 두드려서 답을 내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일단 SE 스탠다드 에러는 1.63. 요 계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루트 씌워서 M 루트 M 분의 요 스탠다드 에러, 그죠? 하면은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야 되나?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그것이 13.42. 요것을 하면 스탠다드 에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1.63.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하고 스탠다드 에러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그냥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한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게 파퓰레이션이 아니고 샘플로부터 구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고 스탠다드 에러는 샘플 디스트리뷰션을 위해서 특별하게 고안된 개념이에요. 그죠?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전에 강의할 때는 서로 구별 없이 막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구별 없이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1.63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니까 파퓰레이션의 디퍼런스보다 샘플 디스트리뷰션의 디퍼런스가 훨씬 더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 여러 차례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파퓰레이션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그 디퍼런스를 측정하는 것보다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샘플을 뽑는 과정을 한 1000번을 반복해서 그 샘플들 간의 디퍼런스, 그죠? 각 샘플들의 평균들 간의 디퍼런스를 구하게 되면은 후자가 훨씬 더 폭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니까 그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샘플의 수의 루트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죠? 샘플의 수가 클수록 n이 크면 클수록 베리언스가 더더욱 작아지죠.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이전에 공부했던 것 다시 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세워서 n을 세워서 이것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샘플 평균들의 디스트리뷰션에 맞게끔 조정한 것이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1.63이 나왔단 말이죠. 1.63이면 대충 1.65랑 비슷하고 1.65면은 대략 90%가 들어가 있는 정도가 되죠. 그죠? 그런데 스탠다드 에러가 1.63입니다. 스탠다드 에러. 이걸 이제 구하는 것은 이걸 이용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Z스코어나 T스코어를 구할 텐데 지금 우리 T스코어 이름은 T스코어로 붙였는데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Z스코어나 T스코어나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1.63분의 그죠? 디퍼런스 3.58과 이거는 기대하는 값이잖아요. 기대하는 거는 null hypothesis는 지금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으면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로와 실제 샘플에서의 차이점을
보니까 2.20의 거리가 나왔죠. 그죠? Z스코어 2.20이나 T스코어 2.20이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Z스코어 2.20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정도면은 97%, 98%, 아마 98.5% 정도가 Z스코어가 들어가는 영역이죠. 그죠? T스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요. 그죠? 조금 숫자가 작습니다. 2.20 Z스코어를 2.20을 보시면은 98.61이네요. 98.61%가 들어가 있는 범주가 되죠. 그죠? 그리고 T스코어를 따지게 되면은 이건 98.61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지금 Degree of Freedom이 60몇 건이었나요? 68건이었나요? 68건. 그러니까 67을 넣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 하고. T스코어는 2.20. 해서 계산을 두드리면은 좀 전에 봤던 Z스코어 값보다 조금 작죠? 그죠? 98.44. Z스코어는 98.61. 그죠? 0.2% 정도 차이가 나네. 그죠? 조금 작은 수치가 되셔도 됩니다. 그죠? 98.44%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오차범위 실리콘을 98%로 하든 95%로 하든 90%로 하든 이것은 널은 리젝트 될 수밖에 없는 수치죠. 널을 리젝트 한다는 말은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는 95% 컴피던스 인터벌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리젝트가 됩니다. 리젝트라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최근 아마존이 더 싸단 말이죠. 더 싼데 그러면 최근 아마존에서 사는 것이 맞느냐? UCLA 대학 서점보다는 대학 내 구내 서점이죠. 구내 서점보다는 아마존 사는 게 나을 것인가라고 할 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니까 UCLA 대학 서점에서는 책을 사면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은 좀 시간을 며칠 기다려야지 책이 도착을 하죠. 그러면은 그 가격 차이가 아마존과 UCLA의 가격 차이가 며칠을 기다리는 수고를 상시할 만큼 큰지 작은지는 개개인의 말 그대로 개취죠.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